네, 안녕하세요. 시크릿 레시피 오신 걸 하나입니다.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닉네임은 떡볶이 할 때 그 뽑기. 제 닉네임은 불닭입니다. 마라탕을 좋아해서 마라로 정했습니다. 저는 온순한 고든 램지입니다. 두파미의 호랑입니다. 주름 없는 이연복이라고 합니다. 계란으로 나눴는데 저희는 반숙파고요. 네, 반숙. 저희는 완숙파. 완숙. 라면도 맛 없게 끓이는 재능이 있어. 이 리스펙트, 리스펙트. 최고 있잖아. 완전. 저는 딴 건 모르겠지만 고기 하나는 끝내주게 잘 굽습니다. 맞아. 굽기만 하면 되잖아. 동일한 레시피를 받은 두 팀. 하지만 어떤 요리인지,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는 모두 비밀. 게임을 통해 레시피에 대한 힌트를 얻어 요리를 완성하라. 기존 레시피와 얼마나 유사한 요리인지,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했는지에 따라 우승팀이 결정된다. 우승팀에게는 어마어마한 상품이 주어지는데 과연 오늘의 우승팀은? 출연진이 만들어야 하는 오늘의 요리는 탕탕탕 가지 그라탕. 하지만 출연진이 받은 레시피는 이 모양 이 꼴인데 이게 도대체 무엇이다냐? 네? 이래 돼? 아무 요리 대단치.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계란은 완숙! 하나, 둘, 셋, 완숙! 이 웃음이 정말 눈웃음 귀엽네 이거. 양파? 야 이거 뭔가 수학 문제 보는 것 같다. 전자레인지 왜 돌리지? 그러니까. 마지막 이걸 다 해놓고? 3cm 치즈 뿌리 아무것도 안 걸려 손님. 가아 쥐구나. 양파가 있어. 간장이나. 아, 토마토 소스. 아, 그런 것도 있어. 토마토 소스. 그렇지. 맞다. 소금. 크게 말해. 바보야? 바보들 아니야. 야, 토마토 소스를 토마토 소스. 다 대충 조용히 말해. 저기 다 들린대. 늦었어. 늦었어. 아니, 토마토. 에이, 토마토 아니야. 아,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잖아. 이게 만약에 스파게티잖아. 만약에 스파게티가 저 전자레인지 왜 돌려? 내려 한번 걸어. 네. 나 사실 근데 아까 쓱 봤는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만나 진짜. 야, 그럼 얼마나 돼? 당면이잖아. 잡채를 만들어. 당면이야. 여기서 이게 제일 커. 네 해라고. 야, 잡채가 초코파이 원래 밥도둑이다. 원래 스파게티를 예상했는데. 그러면 그래요. A few moments later. 우리 초코파이 6cm를 써서 3개도 써가지고 그리고 라면 사리 끓이고 여기다 올리고. 아. 별로 궁금하지 않아. 와, 저기 한 수 아니야. 아니 우리가 딱 맞춰서. 아,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야,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초코파이 리더 그러면. 제발. 잠깐만. 잠깐만. 안 보이죠. 안 가려지거든. 저희는 초코파이 야채 볶음을 할 건데요. 진짜 초코파이 야채 볶음 뭐 들어가지? 일단 토마토 소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뭐 들어가지? 당연히 초코파이는 치즈지. 치즈지. 아, 기름을 둘러야 돼. 올리브 그럼 몇 개야? 마라탕 몇 개야? A little longer than a few minutes later. 그만해. 끝났어. 그러면 일단 그 리조또를 된장이랑 생크림이랑 섞. 아, 뭔 소리야. 진짜 없는데? 일단 닭가슴살은 무조건 가져가고 치즈랑 뭐 햇반? 햇반. 야, 근데 거기 이미 망했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그러면은 치즈 갈 거면 생크림이 낫지 않아? 근데 이게 쿠킹용 크림이 아니야. 헐. 파스타 만드셨는데? 아, 그래. 만드셨는데? 오케이, 그럼 오케이. 오케이. 뭐야? 밀싹 파우더. 밀싹 파우더? 아니, 내려 놔. 내려 놔. 얘 뭐지? 그 아, 아닌데. 엥? 우리 국제대잖아. 왜 영어를 못 읽어? 피클
힐링 스파이스. 뭔지 알지. 근데 나는 솔직히 야채 없어. 그래. 우리 야채, 저희는 야채가 없다. 우린 야채가 없는 요리. 괜찮아. 음식의 일부 확대된 사진을 보고 무슨 음식인지 맞춰라. 승리한 팀에게는 레시피에 대한 힌트가 주어진다. 하나, 셋, 한숙, 피자. 예! 형 어떻게 피자였어? 아 마르게리따 피자인가? 어 맞아. 오 잘 안 해. 피자 왜 피지 그랬어? 그니까. 하나, 둘, 셋. 완숙. 완숙. 마늘빵. 네. 완숙. 에그타르트? 네. 오 비슷한 거. 그런가? 계란이 들어간 요리예요. 계란이 들어가는 건 상당히 많아. 반숙. 동그란 땡? 어, 어. 정답! 예! 너 뭐라고 했어? 나 캐리. 아, 나 진짜 할라 했는데. 나 진짜 할라 했어. 방금 생각났어. 하나, 둘, 셋. 완숙! 완숙. 그, 성당에서. 아, 저, 뭐야? 모래사장 아니야? 어, 저, 대리언. 어, 모래사장. 비슷해요. 맞아요. 질감이. 멕시코? 딱히 도움이 그렇게 크게 되지 딱히 도움이 되질 않아. 되질 않아. 계란 나랑 계란. 안대를 쓰고 컵에 정해진 양의 물을 채워라. 승리한 팀에게는 3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진다. 내가 부을게. 내가 부을게. 내가 부을게. 나 오늘 만날 사람이 있잖아. 아, 저 머리가 이렇게 들어가도 돼? 여기 눈 보일걸? 아, 너 어디 있어? 날 잡아. 오케이. 나 진짜 손 떨어. 아니야. 다른 선수 하면 시작해. 하나, 둘, 셋. 어, 야, 그만. 너무 야. 뭐? 봐봐. 아, 뭐야? 봐봐. 야, 괜찮은데? 어? 예! 기왕이가? 자, 일단 라면부터 부실까? 그걸 왜 부셔 도대체? 아, 반으로? 어. 아, 좀 이따 해, 좀 이따. 와우. 와우. 짜면서 배우는 거야? 오, 예이. 냄새. 굿. 오, 오케이. 이거 씻어야 되는데? 네. 점수 반영되는 거 아니죠? 네. 와, 스탑. 이게 수세시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야? 오케이. 삐를 두르고 그냥 해봤나사. 우리 어차피 들을 게 없어. 해바를 두르고. 어, 왜 맞는 말이야. 여기 옆팀 친구들. 아, 근데 진아 원래 생각이 있었어. 여기 옆팀 친구들. 윤진 씨. 네? 저기 소금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안 되는데요? 아, 네, 이거 공용품이에요. 아, 네. 아. 그냥 너를 1.5로 남아서 넣어. 어, 그냥 1.5 네. 되는 거잖아. 일단 한 큰술. 어. 오케이. 아, 근데 여기다 넣어서 버무리는 데를 어디다가 버무리. 여기다 일단 0.5다 이게 0.5고 이게 0.5 큰술 그 다음에 이게 이게 1큰술 예! 저 참깨야. 야 이거 우리 거야. 후추 어? 어 너 쓰면 안 돼. 너네 안 돼. 후추 넌 쓰면 안 돼. 후추는 써. 아니야 후추 우리 거야. 아 그래? 아 그래? 아 후추 아 우리 이거다. 우리 후추 아니야 우리가. 갑자기 기억났네. 아 우리 이거였어. 근데 이걸 벌써 버무리는 건 좀 이상해. 아 그런가? 나 지금. 아 그럼 두 팀 다 엄청 중요한 재료 빠져 있어.
공작당 아메리카노. 간장과 아메리카노 중 아메리카노를 골라라. 맞춘 팀은 남은 재료 중에서 원하는 걸 가져올 수 있다. 내가 이거. 내가 커피를 단연간 마셔봤거든. 어. 그럼 나도 그래. 이 투명물 바, 투명 얼마 투명한 걸 봐. 근데 이건 너무 확실해. 우리 이거 빨리 적어. 우리 먼저 찍었다. 먼저 찍고. 아,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하지. 아,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예!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오른쪽 거 하겠습니다. 야, 마시면 돼. 아, 네. 야, 아니 이거는 고3 때 커피 엄청 마셨는데 약간 커피 같아요. 색깔이. 저거는 저거는 브라질산 커피면 약간 에티오피아 향기가 느껴져. 오케이. 살짝 짭짤한 거. 아, 반전이 있을 수도 있지. 커피스. 오, 진짜로? 고3때 간장을 많이 너 거짓말이었지? 당연히 간장만 들이켰었어요? 간장게는 막 좋아하는구나. 아니 근데 일단 편수할 수 있는 건 몇 개 없어. 마늘, 파밖에 없잖아. 당근 하자. 그래. 당근? 당근해 좋은 선택이었다. 아유 웃잖아. 어 아니야. 오 웃었어. 대파. 오야 이거 웃었어. 대파. 아 웃었어. 아니야 이거 이거 다르다. 아 포커페이스 불가능. 파프리카 값. 약간 드루 썼어. 이어서 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디는 편썰어 주고 디가 근데 참치인데. 참치를 참치를 편썰 수 있지. 야 뭐야 야채 있잖아. 그럼 야채를 편썰어 줘. 이미 편이 썰어져 있어. 이거 떡국 썰기인데. 아 떡국 썰어. 이거 어떻게 썰지? 그거? 난중에. 도마 소스는 나중에 넣으면 되지? 난중이야. 근데 나 채가 뭔지 모르거든. 아닌가 봐, apparently. 근데 솔직히 이렇게도 볶음 맛있어. 호날두씨. 예, 요거 면 좀 들고 와서 요 안에 넣어주세요. 오늘 나왔어. 쉽지 않네. 네. 옆판에 사용할 뜨겁습니다. 너희 끝났어. 일단 안 굽긴 하겠지만 난 그냥 마늘로 썰게. 생마늘 좋아하냐? 그냥 소시지랑 먹어도 맛있어 솔직히. 야 내려놓지 마. 아 저희 다 뺏는데 어떻게 하지? 됐어. 파프리카 써? 근데 어차피 이거 끝났어. 파프리카 우리가 아삭아삭 먹으면 안 돼? 파프리카 나중에 나눠 먹자 그냥. 이거 뜨겁잖아. 아니 이 안에 물을 좀 넣을까 뜨거운데? 아 진짜 대단하다. 아 넣어 빨리 아 이거 거의 아니, 식었거든 지금. 쪼까 넣어 나 때려봐. 쪼까 여러분 저희 형 몇 단계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그러니까 1번 2번 3번 가다가 갑자기 8번 트럼프를 못 쓰니까 밥을 두른다 두른다. 난 후추 200반 정도? 아 어떡해 나 사실 이거 먹기 싫어. 이거 사람이 먹을 수가 없는. 이거 먹고 죽는 거 아니야? 야 그냥 넣어. 아니 뭐야 이게 뭔 소리야? 전자핸드 돌려야 되잖아. 아, 돌린 시간 포함이잖아. 쉽지 않은데. 야 넣어 뜨거워. 건져. 야 빨리 넣어. 다 넣지 마. 다 넣지 말고 조금만 더. 버무려. 야. 좋아. 야 근데 생각보다 맛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아 원래 인간에 라면은 나쁘지 않았어. 이거 더 넣자. 아 너 왜 이렇게 많이 넣어? 물 넣었죠. 아 물 조금만 넣어. 한 컵만. 왜 물을 왜? 물 적당히. 전쟁 돌리면 어차피 쪼그라드니까. 다 떼어넣어. 치즈는 많을 수 없어. 치즈는 좋아? 오케이. 난 사실 이거 안 들어가 힘들어 할 거야. 어? 잠시만. 왜? 야 그것도 안 들어와. 아 근데 이 안에 음식 들어와. 여기 왜 뭐? 아 옮겨 퍼. 야 나 우리 됐어. 아 예쁘다. 옮겨왔어. 아 이거 원래 편의점 소시지 1분 30초면 익잖아. 그치? 1분이면 다 돼. 오케이. 마법의 시간 60 seconds. Magical time 60 seconds.
아니 어차피 우리가 저 레시피 안 따라가도 되는 게 쟤네들은 아예 그냥 재료부터 틀렸어. 그래 어차피 우리가 가서 좀 먹고 들어가. 어. 진짜 도대체 뭐라는 거야? 야 맛 이상해. 좀 짠. 아 이거 내가 되게 싫어하는 맛이야. 닭가슴살이 들어간 삼치마요. 꺼내자마자 비주얼을 보여줘. 어, 잠깐만. 치식 안 넣었잖아. 하나도 안 익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넣지 마. 이만큼, 이만큼. 아니, 뭘 넣어? 이거 조금 물을 왜 넣어? 아니야, 아니야. 돈 내세요. 네. 쟤네 뭘 만든 거야? 이탈리아 사람. 이탈리아식 무조건야. 이게 얼마 맛있는데. 이렇게. 나 저거 해부대 앞에서 본 거 같아. 혹시 사람한테서 나온 거 아니야? 이상해. 야 진짜 이거 진짜 진짜 해부대 앞에서 이거 네 입에서 나온 거야. 아 인정해. 내 입에서 나온 거 같아. 진짜. 너 진짜 그때 이거였어. 너 그때 계란찜 먹었잖아. 야 맛있어 보이네? 진짜로. 울지 말고 천천히 얘기해봐. 이탈리안 내장탕. 이탈리안 내장탕. 맛있을 수밖에 없는 조합입니다. 토마토 소스와 라면 스프, 소시지 그리고 치즈. 거기다 라면 이건... 사리까지 들어가고. 아, 그쵸. 이거면 끝이죠. 치즈가 이건 게 확실한 거. 네? 어 그럼요. 아니, 누가 봐도 이건데 뭐 안 되면 소스가 있는 거니까. 그럼요 그럼요. 요리 이름은 해부대 대파 이탈리아식 리조또. 원래 음식은 가지 그라탕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그라탕이 뭐야? 그라탕이 뭐야? 제가 가지라 했는데 애들이 다 비웃고. 아, 전 가지를 싫어해요. 일단 완숙팀부터. 네. 뭐야? 저건 사기야. 마늘이 이게 찍으면 서걱 소리가 나는데 익은 건가요? 네. 원래 마늘이 약간 미디엄 레어로. 네. 고급 식당 가면 원래 미디엄 레어로. 저거 맛있어 보이는데. 오. 야무지게 드신다. 괜찮아요? 웃음이 나오는 맛.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오. 이거 나쁘지 않아. 좋아 좋아 좋아. 맛있다와 나쁘지 않다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애기들 이유식 같은데. 애기들 이유식. 아. 오. 나이에는 안 맞는 거. 아. 애기들이. 아, 예. 45점. 오! 진짜 좋아하네. 잇몸이 안 좋으시거나 이가 안 좋으신 어린이나 배려자들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배려 점수가 포함돼서 50점 만점에서 40점. 와! 이겼어. 완숙이 승리했습니다. 와!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우와! 이거 부르주아. 부주화가 가는 커피숍. 네, 저 역시도 과정이 순탄치 않았는데 뭐 나름 이렇게 우정도 돈독히 그리고 결과물마저도 이렇게 맛있는 네, 작품이 나와서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좋지만 그래도 약간 친구들이랑 잘 싸웠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같이 요리해보는 거 처음이라서 되게 기분 좋았어요. 시크릿 레시피.